방송인 김구라가 돈벌레에 출연해 부동산 실패담을 밝혔습니다. 11일 방송되는 MBC 교양있는 부동산 예능 돈벌레에서는 김구라가 출연해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김구라와 이유리가 MC로 발탁된 돈벌레는 대한민국의 핫 이슈인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쉽고 재밌게 풀어내는 프로그램으로 화제의 지역들을 찾아가 각종 호재와 악재, 입지 등을 분석합니다. 부동산 관련 프로그램인 만큼 최근 진행된 첫 촬영부터 자가예요, 전세예요 등 예리하고 거침없는 질문이 오간 가운데 MC 김구라는 부동산 보는 안목이 없다라며 수억 원의 실패담을 전해 주변에 안타까움을 샀습니다. MC 이유리는 부동산에 관심은 많지만 아직 불인이 수준이라는 겸손 발언에 이어 어렵게 자가를 마련했는데 상황은 좀 괜찮다라고 농담 섞인 반전 고백을 전했다는 후문입니다. 한편 돈벌레는 오는 11일 오후 8시 50분 방송됩니다. 반응이 센 뉴스 CBC.